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레이저 키보드 중에 가장 독특했던 제품을 손에 꼽으라면 꼭 떠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카 멤브레인이라는 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 레이저 오나타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의 느낌과 이 멤브레인에 톡톡 튀어오르는 그 키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정말 독특한 키감을 가진 제품이었죠. 그 오나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레이저 오나타 V2입니다. 이 패키징은 레이저스러운, 레이저 키보드스러운 패키징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레이저스러운 느낌이고요. 나쁘게 말하자면 패키징 디자인이 굉장히 고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 상단에는 웰컴 카드와 간단한 제품 기능 설명서, 그리고 당연히 있겠죠. 네,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키보드 본체가 있고요. 손목 받침대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키보드 상단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 커버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먼지나 이물질 유입 방지용의 커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목 받침대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부착할 수 있고요. 후면으로는 케이블 라우팅이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제품은 레이저 자체 축인 메카 멤브레인 축을 사용하는 키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멤브레인 키보드의 기계식, 그 중에서 이 클릭형의 느낌을 살린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 외형은 숫자 키패드까지 적용된 풀사이즈 키보드고요. 일반적인 키보드 레이아웃의 우측 상단을 보면 디지털 휠과 멀티미디어 키가 적용되어 있는 뭐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키보드가 전반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다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키 높이가 이 레이저의 다른 뭐 블랙이도우나 헌치맨 시리즈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이 차이점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스텝 스컬처 2 디자인이 적용된 블랙위도우 리니어와 비교를 해 본다면 차이점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키캡을 벗겨보면 멤브레인 키보드에서 볼 수 있는 러버돔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로 기계식 클릭 부품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건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건음을 들어봤을 때는 마치 클릭형의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워낙 독특한 키감을 가진 녀석이라 다른 레이저 키보드의 이 타건음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정확한 장단점과 사용감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제품을 받고 나서 리뷰를 조금 늦추는 대신 한 일주일 정도 진짜 이 키보드가 마르고 닳도록 사용을 해봤는데요.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키 입력감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마다 작동 방식에 따라서 뭐 광축, 기계식, 멤브레인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건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 모르시겠다면 이쪽에 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레이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게 아마 광축 방식의 이 헌치맨 시리즈일 겁니다. 이 헌치맨 시리즈 같은 경우는 키를 살짝만 눌러도 입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계식인 블랙 위도우의 경우는 축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 블랙 위도우 리니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입력 시 이 광축인 헌치맨 시리즈보다는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키를 끝까지 누르지 않아도 입력이 되는 반면에 이 메카 멤브레인 방식의 오나타는 러버돔이 이 접점과 닿아야 되기 때문에 키를 끝까지 눌러줘야만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키 입력 시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이 레이저의 다른 시리즈보다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키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입력 가동 거리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자, 반대로 키를 눌렀을 때 튀어오르는 이 탄성에서는 로보듬의 탄성을 이용하는 멤브레인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상당히 쫀쫀한 키감을 주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점은 이 쫀쫀한 독특한 키감과 함께 꽤나 재미있는 타공감을 준다는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클릭형 기계식의 느낌이 있어서 이 소음 부분에서는 조용한 키보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통울림이 적고 타건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제품이라 뭐 사용감 부분에서는 사전 체험이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꼭 타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레이저는 아무래도 뭐 독특한 감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V2로 넘어오면서 크로마 조명은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이 하우징 내부로 키캡 주위를 크로마 RGB가 감싸는 형태로 조명의 밝기도 상당히 밝아져서 훨씬 감성이 깊어졌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저의 메카 멤브레인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키감을 주는 키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버전인 오나타 역시 이 독특한 키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이번 V2로 넘어오면서 좀 더 향상된 크로마 조명으로 인해 레이저 감성은 훨씬 더 깊어졌죠. 이 키보드는 어떤 축 방식이 무조건 우수하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축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취향이 맞다면 그 제품이 아마 가장 좋은 제품이 될 겁니다. 이 쫀쫀한 타건감은 이 녀석만이 가진 특징이고 장점일 거고요. 이 기계식스러운 클릭음은 뭐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장점일 수 있겠지만 멤브레인의 어떤 정숙함을 기대하고 접근하신다면 의외로 시끄러운 녀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점이다,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가격일 겁니다. 자, 온라인 오픈마켓 기준으로 13만 9천 원에 판매 중인데 뭐 10만 원 언더 가격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저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실 텐데 그런데 이게 레이저 치고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대의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쫀쫀한 쿠션감을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도 기계식의 뭔가 이 리드미컬한 키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고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키보드는 꼭 써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써본 걸 이야기하느냐, 써보지 않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쳐보고 또 타건감을 느껴봐야만 이 키보드 간의 장단점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오나타 V2는 더욱더 타건을 해줄 수 있다면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키감이 독특한 녀석이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저의 어떤 최애 키보드라고 한다면 레이저 헌츠맨 리니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용하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상당히 빨라요. 이 키보드는 개인의 취향 부분이 진짜 큽니다. 확실히 거기에서 엄청나게 갈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키보드는 어떤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